텅스텐 가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참 잘 모르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텅스텐은 가공 각도에 따라서 열이 분산되는 정도가 다릅니다. 뾰족하게 갈 때는 집중력이 좋고, 각도를 좀 죽일 경우 같은 경우는 집중력이 떨어진 대신 내구성이 굉장히 올라가겠네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용도에 따라서 뭐 루트를 할 것이냐, 아니면 뭐 피패스나 뭐 이런 걸 할 것이냐, 아니면 대뷰를 할 것이냐 이런 거에 따라 다르고. 이런 것도 이제 연습을 해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But nothing makes sense anymore. 안녕하세요, 손선생입니다. 금일은 이 텅스텐 가공에 대해서 아주 뭐 여러분들이 너무 단순하고 너무 기본적인 영상이긴 한데, 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조금 한번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텅스텐 가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참 잘 모르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텅스텐은 주로 이렇게 뭐 한 세 가지 정도로, 극단적으로 좀 그림을 그릴게요.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가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주로 이 학원생들이나 초보분들한테 가공을 하라고 하는 부분들은 중간 정도로 이제 가공을 하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텅스텐은 가공 각도에 따라서 열이 분산되는 정도가 다릅니다. 뾰족하게 갈 때는 집중력이 좋고, 각도를 좀 죽일 경우 같은 경우는 집중력이 떨어진 대신 내구성이 굉장히 올라가겠네요. 그럼 보통 필패스나 뭐 헤비얼이나 캡패스나 뭐 이런 두께가 두꺼운 배관, 뭐 훌칙이나 그리기, 뭐 고원에서 유지해서 영접을 할 때는 이런 용접들이 좋지만, 루트나 이제 백비드 같이 이렇게 섬세한 영접을 할 때, 미철 용접 이런 섬세한 영접할 때는 이제 가공을 조금 뾰족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무턱대고 그냥 조금 뾰족하게 하시는 분들은 단점이 무엇이냐면, 이 텅스텐의 얇은 부위들이 잘 부러지게 되죠. 뭐 너무 뾰족하게만 갈다 보면 이 얇은 부위가 부러지게 되면, 실제로는 뭐 이 텅스텐이 각이 커지기 때문에 처음에 집중력이 좋다가 금세 열이 분산되기 때문에 용접이 안 되는 단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용도에 따라서 뭐 루트를 할 것이냐, 아니면 뭐 필패스나 뭐 이런 걸 할 것이냐, 아니면 헤비어를 할 것이냐 이런 거에 따라 다르고, 실제로 텅스텐은 2.4도 있고 주로 3.2도인데 어느 것이 좋냐 물어보시는 분들도 사실 있는데, 아니 당연히 뭐 사실 뭐 비싼 게 좋고 뭐 두꺼운 게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보다 어떤 의미로 얘기를 하면, 2.4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얇기 때문에 가공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가공도 잘 되고, 뭐 이 뭐 가공성이 좋다는 거는 작업 회전율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죠. 3.2는 대신에 가격도 비싸고, 물론 텅스텐은 이제 중량에 따라 다르니, 대신에 이 3.2 같은 경우는 가공성이 조금 떨어지죠. 가공하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용접 뭐 이제 하는 것도 오래 걸리지만, 가공을 해놓으면 좋을 수 있습니다. 내구성도 좋고. 하지만 용도에 따라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이 설명을 텅스텐 두께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게, 2.4같이 얇은 텅스텐을 사용을 하실 때는 좀 뭉뚱하게 감으로써 텅스텐의 내구성을 좀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3.2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텅스텐을 조금 더 뾰족하게 가공함으로써 2.4의 효율을 같이, 섬세함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좀 가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 이런 부분을 좀 설명드리려고 오늘 좀 찾아뵙게 되었고, 텅스텐을 가공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손으로 가공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드릴을 이용해서 가공하는 방법, 아니면 뭐 벤치를 이용해서 가공하는 방법, 실제로 뭐 직업학교나 이런 데 가시면 뭐 탁상용 그라인더를 사용해서 가공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제가 따로 뭐 현장에서 텅스텐 가공하는 방법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 거고, 다양한 텅스텐 돌도 있고 뭐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금일은 뭐 이런 가공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린 거니까, 용접 시작하시는 초보분들이나 텅스텐에 대해서 뭐 그냥 무조건 이렇게 갈아야 된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 번 더 그냥 생각해보시고 가공하시면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실전에 현장에서 텅스텐을 가공하는 건 이제 손으로 이제 여러분들 가셔야 되는데, 이거는 뭐 사람마다 손 모양이 조금 다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손을 이렇게 텅스텐 걸고 요걸로 돌립니다. 요걸로 걸고, 사람마다 좀 하는 게 다른데, 이렇게 밑에 걸어놓고 요 두 개로 돌리죠. 돌리면 이 실제로 밑에서 방향 봤을 땐 텅스텐 안 빠지게만 걸어놓고 이걸로 돌리는 거죠. 그냥 일반적으로 다이아몬드 디스크나 이런 걸 사용하실 때는 뭐 아무 때나 가셔도 상관없는데, 일반 뭐 연마성 이런 걸 사용하실 때는 옆으로 갈았다가 세워서 이렇게 갈아주죠. 실제 밑에서 보면 이렇게 토치가 이렇게 요걸로 돌아가죠. 요걸로. 근데 이게 짧은 거를 이제 사용하실 때는 짧은 거는 이제 이게 위험하다 보니까, 짧은 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밑에 두 손으로 걸어지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나머지는 이 굉장히 이렇게 짧은 텅스텐들이 있는데, 이런 거를 이제 가공하실 때는 뭐 드릴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뭐 벤치를 이용하거나 이런 것들도 많이 사용한다
학원에서는 맨날 탁상용이나 이런 거 사용해가지고 눕혀가지고 이렇게 가시는 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것도 이제 연습을 해보셔야 된다. 그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은 거. 자. 자, 안녕하세요. 손 선생님입니다. 금일은 화력발전소나 발전설비, 보일러 튜빙이나 이런 데 용접하는 데 있어가지고 소토치를 쓸 때 이 텅스텐이 굉장히 짧은 경우가 많은데 현장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여러분들이 좀 많이 못 본 광경으로 한번 보여드리려고 텅스텐 가공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리퍼나 이런 걸 이용해서 이 짧은 텅스텐을 가공하는 방법이 있어서 금일은 그 방법을 공유하고자 이렇게 영상으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소토치를 쓰는 이 발전설비 현장에서 이런 광경을 많이 보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텅스텐이 굉장히 짧죠? 짧은 거를 리퍼에 물어가지고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그대로 돌려가지고 이렇게 가공을 합니다.